관련. 저는 오늘 반주하는 날이라서 먼저 가요. RMK 도너. 실버라인은 아직 차요. 손톱이 이렇게 길지만 뭐 어떻게 할 수 있을 거예요. 손이 좀 까져가지고 불편해 죽겠네. 진짜 조금 까졌거든요. 근데 이 물살이 닿으면 따가우니까 붙여놨어. 오늘은 시카를 살짝 깔아주고 에이지 넉다운 밤을 코팅. 코에 이런 데서 충분히 발라줘야 돼요. 근데 이 제형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. 특히 눈 밑에 주름 때문에 화장품이 다 끼잖아요. 이런데 안쪽에 좀 잘 채워놔주면 좀 덜해요. 크림으로까지 마무리 잘 해주고. 이거 그냥 냅두면 안 되고 이렇게 안으로 넣어서 마사지를 좀 해줘야 돼요. 크림은 키에 딴 거 써볼까? 크림도 빌릴 거 써볼까요? 이것도 괜찮더라고요. 이건 뭐더라? 모이스처라이징 밤. 얘도 이름이 그래요. 선크림까지 촉촉하게 마무리. 클래스도 선크림 잘 만들긴 했어, 진짜. 남은 건 손등에. 준비를 얼른 해볼까요? 예배를 잘 보고 반주도 잘 하고 여기 지금 워커힐이에요. 오늘 알리 언니의 콘서트가 있다고 해서 왔거든요. 저 태어나서 콘서트 처음 봐요. 나도. 생애 최초 콘서트가 알리 언니의 콘서트여서 영광입니다. 뭐해? 여기서 한대요. 이런 거 처음이라. 오늘 디카페인 두 잔. 공연장 들어왔습니다. 네, 뭐 중간도 있고요. 감사합니다. 네. 야, 왔다. 축하합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결혼 축하합니다. 하늘 예들은 예결을 축하합니다. 세상에 결혼 축하 노래를 알리 언니한테 들었어요. 아니에요. 아니 다 알고 있었죠. 저 태어나서 네? 처음으로 콘서트를 봤는데 언니 어? 거예요. 제가 한 번도 이런 걸 들어본 적이 없어가지고. 어 진짜? 네. 어, 너무 진짜. 진짜 너무 제가 너무 감동해가지고. 저도 감동했지만 아, 정말 옆에서 계속 아 이런 것도 알리 언니가 써요? 이러면서 저한테 항상 아. 저를 만나면 유튜브님 채널 보고 알았어요. 아 정말요? 그래서 아니, 그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아, 정말요? 언니 아, 또 바쁘신데 그러니까. 제가 별건 아, 아니고 어머 그냥 초콜릿이에요. 초콜릿이요? 공연 잘 봤습니다. 감사해요. 아니 내가 선물을 해드려야 되는데 아 아니에요. 아, 아니에요. 아, 아니 왜 축가 안 불러주셨어요? 아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에 또 뵐 수 있게. 네,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아,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네, 감사합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여러분, 닭갈비 먹으러 왔습니다. 지금 이미 먹고 있는데 너무 맛있어요. 볶음밥까지. 아, 배부릅니다. 야채 볶음밥 해줄까? 어? 아니야? 뭐가 먹고 싶어? 요플레. 요플레? 요플레도 안 돼. 그거 안 좋아. 왜? 요플레 안 좋아, 저게. 하이염. 여러분, 짠. 스타벅스 다이어리. 얘를 받으려고 먹은 건 아닌데, 제가 가끔 교회에서 커피를 몇 잔씩 사거든요? 그것 때문에 모아져 있더라고요. 그래서 크리스마스 시즌 음료를 세 잔만 먹으면 되잖아요?
이제 그것도 친구를 만났다가 어떻게 걔가 밥을 사가지고 제가 커피를 사면서 두 개를 채우고 오늘 레몬 진저 차이티인가? 맞지? 이걸 먹어서 얘를 받았습니다. 저 사실 잘 안 쓰거든요? 근데 그냥 모으려고 모은 게 아니니까 그냥 받는 거예요. 한번 버려야겠다. 근데 이거 되게 맛없다. 뜨거워 뜨거워. 이거 뭐야? 아메리카. 나눠준 거야? 응. 오 대박. 센스가 터졌다. 저 오늘은 할 게 좀 쌓여 있어가지고 열심히 해야 돼요. 호밀빵을 구워봅니다. 나는 하나만 먹을 거야. 띵똥띵똥띵똥띵똥. 왜 후라이를 볶음팬에다가 해? 쓰댕팬이 어려워서. 그러면은 코팅팬도 하나 더 있잖아, 납작한 거. 그거는 너무 영역이 넓어서 그냥 여기 좁은 영역에 하려고. 아, 후라이팬 하나 살까? 계란 후라이팬? 괜찮아. 여러분 지금 30분째 뭘 먹을지 핸드폰을 보면서 고민하고 있어요. 내가 찾아볼게. 아니야. 왜? 내가 3분 안에 결정해 줄게. 그럼 내가 시킬게 지금. 골랐어? 어. 뭔데? 물어보면 안 되지. 왜? 그러면 변경되잖아. 안 변경하면 되지. 안 변경이? 응. 왜? 원래 뭐 하려고 했는데? 밥 같은 거. 밥 좋지. 배민이야? 응. 반포식스가 있네. 반포식스 먹을래? 아니. 왜? 그거보다. 왜? 그래? 밥 그럼 뭐 먹고 싶은데? 이거를 많이 시키는 것 같더라고. 옥투고랑. 옥투고가 뭐 하는 덴데? 제철 사과 이런 거. 꼬막 비빔밥. 꼬막이 먹고 싶구만. 아니 그냥 먹을 게 없으니까. 옥두고 먹을래? 근데 이게 또 이제 나 배 아픈데 면 먹고 죽으라고? 아 볶음밥이야. 쌀국수는 배가 안 아프지. 아이고. 여러분 들으셨어요? 옆집 재채기 소리가. 아이고. 웍두고 나도 좋아. 아니야. 아니면 꼬막 비빔밥 그것도 좋아. 나는 밖에 나가서 먹고 싶어. 아 왜? 배달 음식 나는 별로 안 땡겨. 왜? 맛이 없잖아 배달 음식. 왜? 맛있는데? 스쿨푸드 맛 없어? 스쿨푸드는 맛있는데 그거는 건강한 맛이 아니니까 진짜 이거 배 아프니까. 반포식스 배달 음식은 맛있을 것 같은데. 그러면 오빠는 나가서 먹고 와. 나는 시켜먹을게. 그러면 안 되지. 결국에 포로이에서 시켰습니다. 저는 쌀국수를 좋아해요. 여러분 잠옷 갈아입었어요. 이거 원래 되게 비싼 거거든요? 근데 그때 건조기 돌릴 때 실버라인이 이거 돌려버리더라고요. 근데 언니 안 말렸거든요. 그랬더니 옷이 줄어들었어요. 포로이 맛있다. 저는 이 롤도 좋아해요. 오늘의 저의 차는 무엇입니까? 레몬라임. 잠옷은 어쩌다 그렇게 구겨지셨습니까? 아이패드는 충전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. 맛이 있네. 여러분 빗살무늬 발톱이라고 아세요? 실버라인 발톱 진짜 신기하죠? 언제 또 이렇게 발톱 살은 팠어? 장난 아니야? 발톱이 그동안 살았던 흔적. 냄새 났겠다. 이거 이제 나아야 돼. 근데 이거 오일 많이 바르면 발톱 자를 때 냄새 더 난다? 바르면은 갈라졌던 게 없어져? 아니 이거는 사실 이 뿌리 쪽에 영양제를 발라줘야 돼 꾸준히. 발톱 영양제 살까? 이거 이제 오빠가 매일 바르라고. 발톱 이뻐졌네. 새끼 발톱 진짜 작다. 나한테 새끼 발 사이즈는 덤비면 안 되겠다. 여러분 차를 더 마시고 싶어요. 이거는 다 카페인이 있겠죠?
블랙이라고 써있으면은 다 심심하면 티타임. 오! 이건 무슨 향이야?